매실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저자고요. 1835년경 매실청 매장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익은 매실 10근을 따다 푹 쪄서 실을 제거하고 매실육 한 근당 소금 세 잔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정오의 햇볕에 말려 검붉은 색이 나면 보관해 둔다. 복용할 때 백두구, 단양, 엿을 약간 넣고 골고루 섞어 냉수에 타서 마시면 갈증을 해소시킨다. 군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익은 매실 10근을 푹 쪄서 실을 제거한다. 2. 매실육 1근에 소금 3잔을 넣고 버무려 햇빛에 말리는데 검붉은 색이 나면 보관한다. 3. 말린 매실육에 백두구, 단양, 엿을 약간 넣고 골고루 섞어 냉수에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과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에는 총 3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자는 서유국구이고요. 1835년경 모과청 모과장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과 한 개를 꼭지 부분을 뚜껑으로 잘라 속을 파내어 꿀을 넣고 다시 뚜껑을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우물 속에 담가둔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모과 한 개를 뚜껑을 잘라 속을 파내 후 꿀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 2. 꼬챙이로 꽂아 뚜껑을 고정시키고 시루에 넣어 푹 찐 다음 꿀은 버린다. 3. 모과의 껍질을 벗기고 송미 0.5잔과 생강즙을 조금 넣어 진 익인다. 4. 진 익은 모과에 끓인 물 3사발을 넣고 섞어 채 찌꺼기를 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챙이, 시루, 채, 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임원 16지의 기록입니다. 모과청, 모과장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모과 열량의 껍질을 제거한 후 작게 잘라 끓인 물에 담근다. 2. 모과를 담근 물에 편으로 썬 생강 1냥, 감초 2냥, 자소 4냥, 소금 1냥을 넣어준다. 3. 이를 끓인 물에 희석하여 차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과청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과청 모과장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구리로 된 칼이나 죽도로 모과를 얇은 편으로 잘라 구리가 많아 질 항아리에서 문드러지게 쪄서 거친 채에 담아 즙을 걸러낸다. 즙이 만약 3대면 꿀 1대, 중력 3홉, 생강즙 2홉 반을 골고루 섞어 도자기 항아리에 넣고 기름점 위로 단단히 밀봉해 중탕을 하거나 점탕, 끓인 물에 타는 것 점탕하여 마신다. 증보 살림 견제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모과를 얇게 편으로 잘라 무르게 찐 다음 굵은 채에 넣고 즙을 걸러낸다. 2. 걸러낸 즙 3대에 꿀 1대, 중력 3홉, 생강 2.5홉을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3. 기름 종이로 항아리에 꿀을 밀봉한다. 4. 중탕을 하거나 끓인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소비름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 찬요 전순위 저자고요. 1460년에 가랭되었습니다. 쇠비름청 마치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화가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이 차도가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쇠비름즙 한 옵, 꿀반 옵, 좁쌀 한 옵을 준비한 다음 물한 대접에 좁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고 쇠비름즙과 꿀을 넣고 간을 맞추어 식전에 복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물한 대접에 좁쌀 한 옵을 넣고 삶는다. 2. 쇠비름 한 옵을 즙냉것과 꿀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자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저자명 서유구이고요. 1835년경 발행하였습니다. 유자청 유장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질 항아리의 품질이 좋은 꿀두 세대를 저장해 두고 10여 개의 생유자를 그 속에 넣어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해서 우매에 넣어둡니다. 100일이 지나 꺼내면 유자가 꿀과 같이 되어 있는데 유자 찌꺼기를 걸러내고 맑은 즙을 취해 자기 항아리에 담아둔다. 물한 잔에 큰 숟가락 하나로 유자 꿀을 섞어 마신다. 달콤하고 깨끗하며 입안이 상쾌하여 여름철에 마시기에 제일 적합하다. 옹이섭제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질 항아리의 품질이 좋은 꿀두 세대를 저장한다. 2. 10여 개의 생유자를 그 속에 넣어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고 우매에 넣어둔다. 3. 100여 일이 지나 유자 찌꺼기를 걸러내고 맑은 즙을 내려 자기 항아리에 담아둔다. 4. 물한 잔에 큰 숟가락 하나로 유자 꿀을 섞어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 항아리, 자기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